네, KM 머닝노트 서서연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눈길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요. 워낙 새벽 출근하시는 분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집에 갔다가 네. 그냥 옷만 그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그냥 바로 출근했어요. 잘 하셨어요? 네. 아우, 피곤하시겠어요. 그럼 장은 더 열심히 많이 보셨겠네요. 그래, 다 썼다가 막판에 고치셨어요. 한숨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럼 시위대도 난입하고 지금 또 사망자도 한 명 발생을 한 상황이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던 간밤이었는데 자, 일단은 조지아주 네. 이제 선거가 끝났고요. 끝났고 둘 다 승리를 했고 이게 똑같이 동수를 이룬 적이 미국 역사상 네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거의 없었는데 그래요. 참 우연찮게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난번에는 뭐 그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이든 되고 블루웨이브가 되면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막 올라가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고 막 계속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일단은 그 극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는 공화당이 설령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2,000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그 후보들조차도 찬성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 조지아주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문제는 $2,000를 준다고 해서 코로나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죠. 전 국민 $2,000씩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이나 금융 섹터들이 많이 4%씩 폭등을 했어요. 그 이슈 가지고 그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그렇게 올라갔고요. 철강업종들 뭐 그 US스틸 같은 경우는 17% 폭등을 했고 태양광 뭐 퍼스트 솔라나 뭐 계속적으로 문제 있다 실적 때문에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막 7% 8%씩 올라가고 뭐 일부 태양광 업체들은 한 20%씩 뛰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업종도 같은 경우도 6, 7%씩 뛰고 다들 그렇게 뛰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양책 쓴다고 하니까 중소형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폭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또 $810로 또 크게 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장중에 계속 올라갔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애플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은 3, 4%씩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락 출발을 합니다. S&P 500은 다우지수는 1% 넘게 떠서 시작했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는 저쪽이 많으니까 JP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이제 뭐 M&A 이슈 때문에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좀 많이 올랐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이제 하락 출발을 했었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하나씩 좀 보시면 애플 이 애플이 보면 하루 출발을 했다가 3% 넘게 3.4% 빠졌다가 그게 쭉 올라가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장중에. 예. 네. 왜 상승을 했냐면 무라타가 이제 애플 부품 업체 중에 하나인 무라타가 5G 판매가 이제 뭐 이번 휴기 연도에 그 5억대로 크게 증가할 거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 애플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니 아마존을 비롯해서 여타 대형 기술주들도 다 동반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다들 축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폭등을 하죠. 이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0.5%에서 뭐 더 이상 더 올라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잠시 이제 쉬고 있는 사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오후 들어서 그 속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속보가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트럼프 그러니까 오전에 트럼프가 그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거기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행진을 해가지고 거기를 또 침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씩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막 의사상 점거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다.
이런 시기까지 시위가 아니라 반란.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하고 뭔 관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가 분열 나오고 막 서로 난리가 나면 이제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 납북 축소한 부분들을 다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장은 여기서 그러면 주목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겠죠. 이게 상승하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 블루웨이브 효과, 부양책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뭐 금융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급락하기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그 이번 달에 발표되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내일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는 마이크론부터가 이제 본격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을 비롯해서 금융 섹터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제 배당을 얼마만큼 늘리냐, 자사주 매입을 허용을 했으니까 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 분열로 인해서 빠지는 거는 장기적인 흐름인 거고 이게 확산이 되지는 않을 것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더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좀 있죠. 특히나 이번에도 미국 고용보고서 보면 12만 5천 건이 감소를 했어요. 네. 오히려. 그렇죠. 이제 4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 불안은 지속되고 있고 이거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그 고용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건 현실은 지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완전히 경기 다 살아났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3천 포인트 시대를 개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어제 정말 많은 전화들이 왔었는데 의미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도 의미 없다 라고 말은 했는데 숫자적인 의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이게 그 현실 세계하고 금융시장하고는 완전히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것들을 연준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뭐 긴축을 하거나 그럴 거라고는 높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기회를 얼마만큼 줄여주느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재정정책이에요. 재정정책이 그래서 일시적인 이번에 그 2,000달러 올리는 거 일시적인 그거 딱 그 줘버리면 목돈은 들어오겠지만 그 1인당 뭐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지속적인 흐름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부양 정책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재정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줘야 시장이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높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와주는 그게 이제 좀 올 한 해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이 전략이나 시황을 쓴 사람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여주면 이야기할 게 편한데 펀더멘탈과 괴리가 생기게 되면 그렇다고 뭐 뜬구름잡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 자꾸 떨어지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기 그 시황 제목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뭐 그런 적이 저 문학적인 그런 적이 그 문학이 아니고 우리 이제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제목이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이제 국제유가가 50달러 넘어갔어요? 많이 올랐어요. 국제유가 올라 1.4% 정도 올라갔다가 이번에 그 불확실성 갑자기 이제 그때 떨어지면서 좀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고요. 금도 한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 좀 줄이면서 시간 외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장에서는 잠깐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올라간 이유는 뜬금없는 사우디 왕세자의 대응인 거죠. 그 두 달 동안에 우리가 하루에 100만 배럴씩 네. 줄여줄 테니까 우리 국제유가 계속적으로 유지시키자. 이게 이제 그 논리거든요. 빈 살만.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는 계속적으로 그 50달러까지 그래서 이제 5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수요단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견고하게 움직일 것인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달러도 달러랑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상하게 좀 움직였어요. 일단은 그 부양정책 쓰고 블루웨이브가 되면 달러 약세 되는 건 당연한 일. 네. 그래서 2018년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쫙 올라갑니다. 그 달러 강세폭을 늘렸다가 장 네. 후반에 다시 이제 좀 줄어들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외환시장에 이렇게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도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차익육구와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산별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스테이지 가려면 뭔가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잡히는 게 나와야 그렇죠.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감안해 보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지수는 빠졌지만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등을 좀 쳤었거든요. 네. 일부.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한 0.5에서 한 0.7%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 뒤가 문제죠. 그래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할 거냐, 뭐 아닐 거냐 이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미국의 그런 사회 분열 이슈가 네.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슈 말고는 일단은 애플의 5G 폰 그 급증, 수요 뭐 판매 급증, 그다음에 테슬라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 그러면서 이제 그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 강세, 그다음에 철강 업종 폭등, 그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관련된 이슈의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를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아침에 김준 앵커하고도 이제 방송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무슨 돈이래요? 그냥 알약정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이나 대출이나 이런 돈들이 아니고 있던 돈들인 거죠. 있던 돈들. 네. 그래서 신용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거의 꽉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만 사요. 반도체만? 어제 2조를 샀잖아요. 그제 1조 5천억이 그쪽 뭐 한 종목에 샀어요.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를 때려 팔았는데도 그걸 다 받아냈으니까. 요즘에 그 종목, 그 한 종목만 지금 몇 조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저기 그 잡주를 사던 개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도 삼성전자를 샀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난 11월 달에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네.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부 헤지펀드 자금들이었는데 그 자금들 중에 지금 반절 정도가 팔렸고요. 나머지 이제 나온다라면 뭐 그 정도 받아주겠죠. 그 정도야 뭐. 잘 받아야 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킴 모닝노트 서성영 팀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